디깅, 파다, 채굴하다, 발굴하다. 디거, 디거란 한 가지 일이 될 때까지 파고 또 파는 사람으로 자신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발굴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디거가 되어 성공한 인물, 디깅이라는 책을 쓴 저자, 박친. 저자는 이름만 들으면 누구나 아는 견실한 중견기업에 입사했지만 성장의 한계를 느끼고 기술을 배웁니다. 일당 6만원 노동자에서 일매출 3천만원, 연매출 100억원의 인테리어 회사 대표가 되기까지 지난 10년간의 자신이 압축 성장을 할 수 있었던 노하우를 알려주는데요. 책 디깅에서 알게 된 디거의 특징, 디깅의 핵심과 본질, 디깅을 해야 하는 이유, 태도가 어떤 결과물을 가져오는지, 실행을 해야 하는 이유, 성장하는 디깅 공식, 문제 해결력을 높이는 방법, 물리학 전공자가 일하는 방법, 디테일이 사람을 어떻게 바꾸는지, 이렇게 가장 인상 깊었던 타이틀에 대해서 함께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디거들의 공통된 특징은 첫 번째, 삶을 주도한다. 두 번째, 노마드족이 파이프라인을 구축을 위해 횡으로 영역을 확장할 때 디거들은 종으로 전문성을 비드업하며 더 높은 곳으로 수직 성장한다. 세 번째, 대안적 발전적 사고만 한다. 어떻게 발전시키지? 생각을 실현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같은 류의 앞으로 나아가려는 생각만 한다는 것입니다. 디깅의 핵심과 본질은 단순화와 집중화에 있습니다. 저자는 자신의 능력을 상품화하는 것을 포도나무에 비유하는데요. 포도나무는 포도열매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포도주스, 포도청, 포도씨유, 건포도, 와인생산 이렇게 여러가지 열매들이 뻗어나가죠. 그래서 우리도 압도적인 성장을 원한다면 포도나무의 성장이라는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조급한 마음에 포도나무를 키우지 않고 포도를 사먹게 되면 휘발성이 강해 본질 영향을 키우지 못한다고 말하죠. 본질에 충실하면 열매 가지들이 뻗어나간다는 말입니다. 스티브 잡스도 애플에 다시 복귀했을 때 애플은 주력 상품이었던 컴퓨터 이외에 프린터, 디지털 카메라, 심지어 의류까지 판매하고 있었는데요. 스티브 잡스는 진짜 해야 할 일과 중요한 일을 놓치고 있다고 판단하여 진행 중이었던 70%의 사업을 과감하게 정리한 뒤 분산된 노력의 방향을 본질에 집중시켰죠. 저자가 기술학원을 다녔을 때 총 30명의 동기 원생들 중 현재까지 현장에 남아있는 사람은 자신 포함 총 2명이라고 말하며 그중 한 사람은 당시 56세로 노후 준비를 위해 학원을 다녔던 분이라고 합니다. 센스 넘치고 머리 회전이 빠른 어린 친구들과 수업을 듣는 게 쉽지 않았음에도 늘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생활하셨다고 말하며 배움의 속도는 결코 빠르지 않았겠지만 어느새 10년 경력을 쌓은 디거가 되셨고 66세의 나이에도 현장을 누비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내가 처한 환경이나 상황을 차치하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임하는지가 결과의 판도를 180도 다르게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빠른 성장의 비결을 알려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저자는 항상 누구를 만나든 어느 자리에 있든 당신이 무엇을 줄 수 있는지를 고민하라 고 이야기해준다고 합니다. 즉 기버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건데요. 실제로 Give and Take라는 책의 저자이자 하버드대학교 심리학을 전공한 애덤 그랜트도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죠. 다이슨 창업자 제임스 다이슨은 사이클론 방식의 진공청소기를 탄생시키는데 걸린 시간은 5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다이슨이 만들어낸 프로토타입은 무려 5127개, 하루 평균 2.8개의 프로토타입을 만들었다는 셈인데요. 걸작은 수많은 망작을 기반으로 탄생한다는 말을 보여주는 사례이죠. 우리가 흔히 실행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수백 번의 생각과 수십 장의 계획서만 쓰다 지치기 때문이기도 하죠. 단 한 번의 실행이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저자가 말하는 성장하는 디깅 공식 또한 실행을 베이스로 한 프로세스인데요. 뒤집고 들어갈 틈을 만들기 위한 무한 실행, 더 넓고 깊은 탐색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0에서 1을 만들기 위한 디폴트 형성하기. 월트 디즈니도 이런 말을 했죠. 시작하는 방법은 그만 말하고 이제 행동하는 것이다. 빠른 시간에 문제 해결력을 높이는 좋은 방법으로는 어떤 문제든 세 가지 이상 해결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찾기 위한 연습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문제가 발생하면 그 책임으로부터 회피할 방법이나 내 책임이 아니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삶은 문제 해결의 연속이고 누가 이것을 더 잘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기뻐하는 태도를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내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는 말이니까요. 그리고 페이팔부터 테슬라, 스페이스X, 솔라시티까지 다양한 사업들을 이끌고 있는 일론 머스크는 별다른 연관성도 없는 사업들을 어떻게 모두 성공시켰는지 묻는 질문에 물리학이라고 답했습니다. 물리학은 사물을 쪼개고 쪼개어 기초가 되는 원자 단위까지 분석하는 학문인데요. 일이나 문제를 쪼개어 구조화하면 전체적인 그림이 보이고 세부적인 디테일까지 챙길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와 비슷한 개념 중 분할 정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큰 문제를 작게 분리하고 비슷한 것끼리 묶어 카테고리를 만들고 카테고리별로 해결책을 찾고 카테고리별 해결책을 모아 원래 문제를 풀어내는 전략을 말하죠. 마지막으로 저자는 작은 디테일을 하나 둘 포기하고 양보하는 순간 회사든 사람이든 그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문제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힘이 한 끗의 비범함을 만들어내며 이 한 끗 차이의 디테일이 그가 어떤 사람인지 설명한다고 말합니다. 다양한 스토리로 다양한 관점을 갖길 원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이 채널을 구독해보세요.